예, 안녕하세요. 버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요 수조 여기 보면은 20에 20 워터탱크, 그러니까 어항이죠. 어항에 20cm, 20cm 이 수조에 비바리움 네, 좀 꾸며서 그제 침대 옆에 작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수조를 꾸미도록 할 텐데, 안에 뭐 생물이나 넣진 않을 거예요. 식물로 좀 레이아웃을 꾸미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수조 같은 경우는 이번에 12월 17일날 여기 보면 관상생물협회 코비아에서 세미나를 주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품으로 받은 수조여서 이번 시간 이걸로 상품으로 받은 수조로 이쁘게 한번 꾸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그 코비아 강의 중에 레이아웃 꾸미는 강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열심히 배워왔기 때문에 한번 응용해서 꾸며보도록 할게요. 그 필요한 자제품들을 사러 갈 건데, 저도 식물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뭐 난석이나 모래나 뭐 식물에 키울 수 있는 흙들 이런 거는 다 비치가 돼 있지만, 그래도 안에 이쁘게 꾸며줄 유목이나 돌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사러 가보고, 사러 간 김에 뭐 식물원 같은데, 식물원이라고 하나? 화원, 네, 화원에 가서 거기서 또 어울리는 식물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어우, 추워. 어우, 추워.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버킹입니다. 네, 여기는 일산에 위치한 브라워 아쿠아라는 곳인데, 이곳에, 제가 몇번 촬영을 왔거든요. 여기 굉장히 좀 일산에 이런 곳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옆에 차도여서 좀 시끄러운데, 빨리, 추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저희 집 옆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지금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문을 닫을게요. 뭐야, 왜안 닫혀? 뭐야? 아, 고정돼 있네? 씨, 어떡해.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와, 진짜. 제가 찾던 모든 게다 여기 있거든요. 오늘 사이폰도 하나 가져가야겠다. 아, 사이폰 말고 이 스포이드? 상면 청소할 때 너무 힘들어서 스포이드도 하나 챙기도록 하고. 와, 생물실. 저쪽은 나중에 그 보너스 타임 막 그런 걸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것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선 일단 구조만 잡을 거라서 구조 잡고 집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와. 저기가 좋겠다. 여기 일단 올려놓고, 여기 보면 되게 많아요. 돌, 풍정석, 뭐 황호석하고 뭐 자갈, 강자갈 뭐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쓸수 있는 레이아웃 할때 필요한 제품들은 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유목도 한번, 유목이 지금 되게 많이 나갔대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괜찮은 유목들이 있습니다. 우선 돌부터 배치를 해볼게요. 배치를 하고, 이쁜 저기 어떤 구조가 어울릴까? 이거 좀 띄워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좀 나을 것 같은데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오, 요렇게 가도 이쁠 것 같은데? 유목도 한번 배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돌두 개에 유목 하나면 이건 뭐 완성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리저리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이구, 이거 안 빠진다. 오씨, 정면으로 보면 이것도 나쁘지 않을 구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식물이 좀 들어간다 생각하면, 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이다. 이렇게 구조가 나올 것 같고,
괜찮은데요? 아, 그래요? 되게 싸다 생각보다. 전 이 구조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대로 하고. 뭐 잔돌 안 필요하세요? 잔돌은 그냥 챙겨드릴게요. 아, 잔돌이요? 네, 잔돌이 필요하실 거예요. 예, 잔돌 깔면 되게 이쁘다고 했거든요. 그냥 잔돌만 좀 있으면 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여기 부서진 거 조금만 예, 많이 수조가 작아서. 뭐 유목 같은 거 고정하실 때도 필요하실 거예요. 아, 네. 그거 뭐 솜이나 담배꽁초 같은 것도 쓰던데요? 거의 뭐 한 요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준비한 거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 하해 농협에 왔습니다. 일산에 위치한 곳이고 여기서 필요한 거 사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울리는 게 관엽 식물이겠죠? 습기가 많이 차는 수조의 일부여가지고. 네, 드디어 찾는 게 하나 나왔거든요. 푸밀라 페페로미아 홍. 우선 고사리 들어가면 이쁘거든요. 그래서 고사리는 포기 못할 것 같은데, 그나마 제일 많은 고사리가 보스턴 고사리, 너무 과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뒤에 긴 식물이 있으면 이쁠 것 같아서 여기도 마지막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원래 침실 쪽에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딱 작업하기 좋은, 좀 뭐랄까, 제 식물 놔두는 곳인데 이쪽에서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쪽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수조부터 세팅을 하고요. 백 스크린이 있으면, 검은색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대체할 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용으로 쓰는 본드가 있는데 제가 그 본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순간 접착제, 어차피 돌만 고정을 할 거라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사온 이 유목을 배치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우선은 세워둘게요. 그 다음 돌이었죠? 대략 이런 느낌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제 필요한 거는 이 여과 솜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틈틈이 조금 고정시키는 역할로 쓸 겁니다. 그래서 초기 구도를 잘 잡아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솜을 했으면 여기에다가 순간 접착제로 얼추 고정은 다 됐거든요. 아우, 힘들다 이것만 해도. 그리고 제가 관상생물협회에서 배운 게 밑에 난석을 까는 거예요. 물이 조금 있을 난석 부분, 그 부분을 먼저 채워주도록 할게요. 조금 큰일 난 게, 제가 집에서 식물을 좋아해서 난석이랑 이런 뭐 바닥재랑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난석이 없어서 여과재로 대처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또 그 난석 부분이 들어갈 부분이 지금 휑하잖아요, 가운데 부분이.
그 부분은 다른 걸로 한번 막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뭔가 느낌이 일체형처럼 이쁘긴 해요. 뭐 약간 요 느낌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과제를 붓고 있습니다. 난석이 없어서 비슷한 역할을 해줄 거예요. 난석을 까는 이유가 물을 좀 머금고 있을 공간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지금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초보고 그때 그 세미나 가서 이제 레이아웃 꾸미기 강습을 받으면서 난석 대신 네오미디어를 쓰니까 되게 부르주아가 된 기분이에요. 오, 힘들어. 자, 이렇게 바닥에 어느 정도 난석은 다 깔렸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은 뒤에 흙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흙을 좀 구워야 되거든요. 네, 뭐 흙은 제가 식물 좋아하니까 분갈이 할 때 쓰는 흙이에요. 그냥 와, 요 앞쪽은 소일을 깔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잔디나 이런 걸 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식물을 심을 텐데 1번 타자 이쁘게 클 것 같아서 사봤는데 뭐 할인 받아서 왈리치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아, 네, 제가 수전증이 있어서 떨리는 게 아니고 얘가 식물이 추워서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우선 이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이상한 식물은 숨겼고 계속 변수가 생겨서 자, 그리고 자, 이거는 푸밀라라고 해서 약간 위쪽에 심어줄 거예요. 나무 쪽을 타고 좀 내려올 수 있는 느낌으로. 이게 많이 하면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만. 우선 푸밀라는 저 느낌으로 약간 유목을 감싸는 느낌으로 갈 거고 밑에 친구 먼저 심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요거 페페. 여기는 이 정도만 조명 안 되지. 이 정도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은 푸밀라 좀 더 심고. 아, 이게 생각보다 밑에 깊어가지고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아, 뭐 잘 자라게 믿어봐야죠. 자, 다음은 보스턴 고사리로 저 가운데 부분 느낌 좀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고사리 하나 들어가는데 완전 풍성해진 느낌인데 제가 원래 고사리를 다 쓰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저게 포기 나누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와, 힘든데? 푸밀라가 좀 부족한 느낌이어서 푸밀라를 좀 더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은근히 수박이란다 페페 아몬드가 빌런이네요. 저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소일을 깔아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아, 힘들다 이거. 이거 항우석을 굉장히 괜찮은 걸로 했지만 거의 다 가려졌어요. 돌가루 같은 것도 좀 올리면서 느낌 나게끔
작품이 나왔나 모르겠네요. 생각하던 그림과 너무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 원래 그렇더라고요. 이걸 하는 사람들도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물. 물은 수돗물 말고 그 염소를 제거한 하루 정도 받아놓은 물로 해주시는 게 좋고, 자리를 잡고 뿌리가 제대로 내려졌을 때부터는 수조물로 줘도 굉장히 좋거든요. 우선은 이물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물기를 닦을 때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게, 아까 했던 이거를 그냥 돌돌 말아서 싹 쓱싹쓱싹쓱싹쓱싹 조금 제가 원하던 그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첫 작품치고는 괜찮게 나오게 된것 같아요. 왈리치가 이렇게 상부에서 좀 나와주는 멋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뭐 페페가 아까 좀 고생했던 게요 밑에까지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갈진 모르겠지만 일단 페페, 그리고 덩쿨 식물이 후밀라는 약간 유목을 감싸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았고, 그리고 보스턴 고사리는 조금만 쓰고 싶었는데, 아 저게 쉽지 않아요. 뿌리 포기 나누기 그런 게좀안 되더라고요. 제가 많이 안 달아봐서. 아,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고, 이거는 유지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계속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느낌의, 이제 뭐 저는 조금만 해서 뉴트나 이런 거좀 키우는 컨텐츠가 하고 싶었는데 안 되겠어요. 뉴트 들어가면 아뭐놀 공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좀 이쁘게 사진 한번 찍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만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